배우 이영아 사주 간장을 하겠습니다. 양력 1950년 1월 17일생, 음력으로 1949년 11월 29일 대한민국 출생이고, 출생은 대한민국 충남 대전시 대전 출생입니다. 지금은 배우, 활동 기간은 1977년, 소속사는 레이존 엔터테인먼트, 학력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배우자는 선우연수, 결혼해서 2007년에 이혼, 자녀는 아들 이상원, 이상민. 수상은 2003년 KBS 연기대상, 고미 연기상, 상두야 학교가자. 사주로 보겠습니다. 73세입니다. 소띠. 기축년 정축월 임자일 병수 3 병자을해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대운입니다. 임자 일주가 소띠의 소달의 지날에 태어났죠. 임자 일생은 양인입니다. 양인. 임자 일생은 인기가 좋아요. 큰 바다에 큰 바다인데 임수는 지혜가 있고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겨울에 추월에 임수 일간은 이 하가 용신입니다. 하. 정관이 많죠. 겨울이니까 일단 정관이 정관이 겨울엔 일단 이 사주가 추워요. 그래. 토가 사주에 정관이 하나 둘세세 개가 있습니다. 정관이. 정관이 많은 편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일단은 토가 강하니까 목이 사주에 약합니다. 금수목 목화가 약해요. 겨울에 태생이니까 나무나 불이 좋은 사주요. 그래서 나무는 숫자는 38, 불은 27, 3827. 그런데 낮에 태어난 것 같아요. 느낌에 토가 강하니까 약간 신약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 사주가. 그럼 일단 나무가 부족하다. 목이 필요한데 육신적으로는 이제 연주에 정관, 정관, 월주 부모 자리에 정재, 정관,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오히려 약간 신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가 들어오면 제일 좋지가 않고, 일단 수도 목화가 굉장히 좋은 사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동남쪽, 여름에 대기를 하고, 기역, 쌍기역, 니은띠을, 리을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정관이 강하니까, 격국은 정관격이요. 정직, 성실한 직업에 있을 수가 있고, 정관은 굉장히 좋은 거죠. 좌축, 육합이 되어 있으니까, 육합, 토가 강합니다. 약간 신약 사주로 될것 같습니다. 금수가 오히려 길한 것 같아요. 좌수가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인은, 이 양인이라는 것은 형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임자일생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 계통에 홍염살도 되죠. 그래서 배우가 됐습니다. 이 임자일생. 이 정관격은 굉장히 좋은 격인데,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요. 여자는 정부 및 조모를 의미하고, 터생은 품행이 당정하고, 대지 발신하며, 장상을 존경하는 것 등이다. 또, 가계가 정통이며, 명예 및 신용이 있으며, 자비심이 많고, 용모 단호하고, 인품이 순종하다. 이와 같이 정관은 길상을 나타내는 육신이나, 사주에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해로워서 공공을 면치 못하며, 여자는 일부 종사하기 힘들다. 정재하고 정관이 있어요. 정재, 정관이 동조가 되면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이 사람 정직 성실하고, 정관이 많으니까 오히려 상관이 오면 괜찮아요. 상관이 도와도 괜찮은 사주고, 일가의 후계자가 됩니다. 약간 신약한 사주 같아요. 그 대운이 초년에 병자, 을에 이 수조, 수운이 와서 신약한 사주에 대기를 했고, 23세 갑술 33 계유 43 인심대운은 신유술 금운이죠. 금수가 용신인데 이또 금이 도와서 길하고 54세 하운이 도왔어요. 재물운이 도와 있습니다. 지금 53세
신미는 정인, 정각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이 대운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63세 경우 대운도 편인, 정관, 좌우충하고 이 사주는 그 53세부터 입을 수가 있어요. 자미 문진살, 63세 좌우충 되면서 입을 했죠. 기사대운 지금 73세인데 기사대운은 정관 편재 대운입니다. 이 대운에 재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관 편재 여자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고 원래 임민년은 영마입니다. 영마. 비경 신신 원래 운세는 나쁘지가 않아요. 식신운이니까 괜찮고 내년에 급제상관 내년에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있고 원래 운세는 길합니다. 내년도 나쁘지가 않아요. 대운이 워낙 좋고 대운이 82세까지 전물 대운입니다. 이 사주는 53세부터 신미 경호 기사 전물 대운이죠. 83세 무진 대운이 약간은 좋지가 않습니다. 올 겨울에 12월 달 임자월은 운세는 괜찮아요. 장선살이니까 문무겸비하고 높은 배수로 오히려 관계에 출입을 하고 뭐이 사주는 약간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운세가 되기를 하고 원래 운세는 영마니까 이동수가 있고 운세는 좋아요. 좋고 뭐 양인격이니까 뭐 불세출을 스타 계획을 열사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이런 사주죠. 그래서 그뭐 정관이 있으니까 사주가 뭐 애교 있고 다정하고 미남 사주입니다. 정인. 정인이든 53세 운세 굉장히 미남이고 30대도 굉장한 인기를 누릴 수가 있죠. 도화 대운이니까. 정인이 너무 정제, 정관, 정인 이 사주는 미남 사주예요. 재석겸비한 미남 사주다. 양인 임자일생이고 미남이에요. 임자일생은 전체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주입니다. 공망은 인묘가 원래 공망이고 원래는 뭐 약간 역마니까 이동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동수가 있고 정관이 워낙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목이 도와도 괜찮은 사주예요. 신약 사주인데 토가 도움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73세부터 정관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이다. 재물 운세가 도와 있고 하니까 금녀가 있죠. 이 사주가 그래서 남자는 발명의 재관이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항상 그 면모에 하얀 기운이 있고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세상 사람을 도움을 받아요. 양반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양반 사주니까 사주가 좋은 거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얼굴이 미남입니다. 미남 금녀가 있어갖고 집안이 양반 집안 사주이기 때문에 얼굴이 미남입니다. 미남 원래는 문창성이 도왔죠. 학문을 좀 하고 이런 사주인데 선운수 가고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진 개간 일주죠. 돼지 띠에 경진 개간 임자 속궁합은 좋아요. 경진 선운수가 경진 개간 일주니까 뭐 본인들 부부 궁합은 경금과 임수인데 편인 식신 궁합인데 이 약간은 편인 식신 궁합은 건강을 해치는 궁합이 그 입을 했는데 속궁합은 신자진 수구 삼합이 되어서 길합니다. 길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래 입을 한것 같습니다. 대운은 뭐 지금 재물 때문에 도와 있어요. 82세까지 그 약간 신약한 사주인 것 같습니다. 정관 토가 강하니까 일지 자수가 또 좌축 육합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토가 많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고 왜 입을 했지 소띠에 이 사주고 인시 같으면 이 사주가 고신살이 있죠. 선운수 사주도 돼지 띠에 술시
수가강이에요. 선원수가 궁합 뭐 신자진 수구 삼합이 돼서 결혼했는데 그 이영하 사주가 50세 이후에 자미 운진살 60세에 좌우충 되면서 입을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53세부터 입을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영하 사주가 대단히 감사합니다.